네, 지도 스파링을 트래시 토크부터 할까요? 김영수? 해물 아, 전화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빨리 하세요 형님. 자, 안녕하십니까.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저령 김영수입니다. 자, 옆에 지금 기은님이 나와 계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활체육인 성기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영님께 지도도 여러 개씩 받고 하려고 왔습니다. 이전에 잠백이 채널에서 네. 이제 재밌는 좀 컨텐츠, 뭐 레슬링 배우시는 컨텐츠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제 제 채널에서는 MMA, 오~ 네, 지도 스파링을 트래시 토크부터 할까요? 김영수? 해물 아, 전화하면 안 되잖아요. 빨리 하세요, 형님. 나 못하겠어. 아, 왜? 아, 자기만 이미지 가능하고. 나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원래 못해요,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형들이 그 MMA는 트래시 토크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잘못 배운 것 같은데. 이름부터 먼저. 잘못 배운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오늘 그래서 지도 스파링 한번 해볼 건데, 잠백이 채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때리지 않고 기현님 때리시고 네. 전 레슬링만 쓰고 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MMA 스파링인데 타격을 안 하시고 네. 그럼 저는 타격이 한 바하고 다 해요. 다. 그럼 킥까지? 상관없어요. 킥도? 해요. 아 진짜요? 신가드다. 아 여기 정강이가 다치셔가지고 킥은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고 자 어쨌든 자 한번 MMA 지도 스파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러브 끼고 바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우스피스 낄까요? 전 안 때릴 거라서 그래도 왠지 때릴 것 같아. 안 때린다. 왠지 때릴 것 같다. 자 아, 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시간은 뭐 3분? 아니면 하다가 지치면 아니 3분까지 제가 안 갈 것 같아요. 바닥에 있을 것 같거든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 빵이 너무 좋아요, 빵이. 일단 뭐 시간 안 되고 그냥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절대 안 붙죠? 붙을 수가 없죠? 야, 붙으면 나 죽어! 타격 미안. 많이 받아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명치 해물 받아내거든요. 와. 보통 제가 이걸로 템을 많이 받아냅니다. 타격 안 하신다 그래서. 안 했잖아, 안 했잖아.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안 했잖아, 안 했잖아. 들어오는 게 거의 그냥 이러고 들어와요, 그냥. 그냥 때려라. 에? 넌 잡히면 뒤진다. 약간 이런 마인드? 좀 더 쳐도 돼요. 와와와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죠! 네. 파운딩을 쳐야 빠져나갈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있네. 파운딩 치시죠!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아! 와! 지옥이다, 지옥! 아까 어떻게 쐈다? 참겠습니다! 벽돌이 누르는 것 같은! 와! 더 마셔도 돼요. 더 마셔도 돼. 이게 세게 주먹 못 내겠는 게 세게 때리면 힘들 것 같아 지금. 많이 아플 것 같아 지금. 많이 아파질 것 같아서. 왜냐면은 세게 때리든 안 세게 안 때리든 이제 뒤집는 건 똑같으니까. 아 크린치는 똑같거든요. 붙는 크린치가 뭐 예를 들어서 체급 차이가 나지만
그걸 맞았을 때 이제 뭐 데미지는 있겠지만 뭐 지금 뭐 두꺼운 글로브로 하니까 KO나 이런 거는 뭐 잘 안 나고 거기서 클린치로 붙었을 때는 더 이상 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결국에는 MMA로 타격하시고 저는 왜 타격 안 해도 되냐 그러냐면 그 클린치 거리만 딱 잘 조절해서 앞으로 밀고 나가기만 해도 사실은 공략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몸을 좀 튼다고 생각해. 몸만, 골반만 튼다고 생각해. 네, 골반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가는 거야. 다음에 한번 또 보세요. 왜냐면 이게 MMA는 스위치를 하는 게 더 좋아요. 네. 네, 네. 스위치를 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아직은 제 생각에는 아직은 이제 그 정도 레벨까지는 필요 없으신 느낌이에요. 그래서 왜 필요가 없지? 족밥이니까. 아니 왜 말씀을 하시다가 하시는 거죠? 구독자들은 결과를 내주는 걸 좋아합니다. 시간이 필요해. 아니, 시간이 그 말이 그 말이지. 아니, 시간이 필요해. 아 어쨌든 노력 많이 하시고 운동신 좋으시니까 시간이 필요해. 아 족밥인 건 맞아요. 아 족밥이라서 이런 건 필요 없는 건 맞긴 한데. 제시 토크. 김동수. 아! 자 이렇게 되게 저희가 길었어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좀 진시충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막 알려드리려고 하고. 저는 개꿀이죠 여러분. 저는 레슨인데 개꿀입니다. 네, 근데 너무 열정적이셔가지고 제가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레슬링이 이렇게 MMA에서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는 거는 이제 제 채널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재밌는 콘텐츠 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소감을 한번. 사실 처음에는 좀 장난스러운 모습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워낙 대단하신 선수님이시니까 너무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시간 내주신 것도 너무 영광이고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진짜 그 같은 것도 그 디테일 자체가 선수분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디테일들을 이렇게 배워봤을 때는 진짜 약간 신세계의 느낌이 나요. 어? 약간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연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서 저는 아직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하신 족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계속 해보고 연습 많이 해서 몸이 익은 다음에 되게 부드럽게 나오는 단계까지 가는 게 사실 일단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사실 너무 좋았어요. 사진 방송 느낌인데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진짜 팩트를 말씀드리면 운동신경이 좋으신 편이어가지고요. 이게 이제 알려드리면 알려드릴수록 이제 쏙쏙 이제 받아들여져가지고 쏙쏙. 아니 진짜로 이게 왜냐면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 기본기 하나 가지고 제대로. 왜 말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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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재등록이 필요하잖아요. 재등록은 원래 해야 되는 거고. 아 오케이. 만약에 잽이면 잽을 한 달 동안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얘기하면 이제 그걸 받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그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뭐 이렇게 키우님이랑 재밌는 컨텐츠 한번 진행해봤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오늘 배웠던 거 좀 잘 되면 다음 업그레이드로 네. 한번 더 찾아오세요. 아 그때는 지도 스파링이 아닌 드리스토크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기윤님 헬스 뭐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기윤님 채널 가서 구경하시면 되고요. 레슬링 배우신 것도 올리셨으니까 가서 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